주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그 일상이 지겨운 이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어제의 평온함이 그리운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 평소와는 다른 하루를 맞이한 이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첫 번째 환자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배암 팀 있어요, 병원에. 녹화하다가 중간에 세트 넘어지면서. 네. 무용수가 다리를 다쳤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도 큰 부상은 아닌 모양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응급실을 찾은 외상 환자가 두 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관절이 힘이 없고 약하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가다가 힘이 없어서 꼬꾸라지셨는데 무릎이 찢어져 버렸어.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이제 봄철부터 가을 때까지는 외부 활동이라든지 레저 활동, 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그런 손상들이 주를 아무래도 좀 많아지는 철이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거의 뭐 연중으로 발생해서 환자들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늦은 밤, 또 한 명의 외상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아니, 신고 들어왔죠. 신고 다 둘이 싸운다고 그때 신고 들어왔어요. 맞아서 폭행한 거야. 부터 네. 두고 쓰진 않았고 그 뭐 보니까 벽돌로 찍은다. 벽돌. 벽돌로. 야만한 벽돌이 있더라고. 피 묻었더라고. 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고 끝내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눈 크게 떠보세요. 눈 크게. 네. 네. 아, 이거 사십니까? 네. 출혈이 심한 걸로 봐서 뇌출혈과 두부골절이 의심되는 상황.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앉아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약주하신 분들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계속 움직이세요. 일반 환자분들보다 좀 많이 어렵겠어요. 몇 배 어렵죠. 다행히 두부골절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랍니다. 하나 확인된 거는 이제 하악골, 턱뼈에 살짝 금이 가신 게 있어서 지금 치과 선생님하고 협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피가 너무 심하게 많이 찢어지셔서 그걸 이제 꼬매는 시술 조금 이따 할 거고요. 10cm 넘게 찢어진 상처가 두 군데나 됩니다. 처치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술이 낄 때까진 응급실 신세를 져야 할 모양. 또 한 명의 외상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기현 씨입니다. 계속 119 타고 왔어요? 아니, 이렇게 되셨어요. 예. 119 타고 오셨어요? 예? 119? 예예예. 예, 예. 많이 찢어졌죠? 네, 많이 찢었어요. 네, 뭐 칼날에 딱 있어서 내가 사다리 갔다가 처음 사가지고서 그걸 했어요. 나뭇가지 치는 기회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잘못해가서 저 사다리에서 내가 미끄러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원희의 가위에 팔을 베었다는데요.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페인팅을 할 때는 그래야지. 피부는 물론 근육까지도 파열될 만큼 상처가 깊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착하다 못해 여유롭기까지 합니다. 우리 규수님 아주 멋쟁이네. 규수님한테 잘 배워요. 네.
아픈 사람 오고 쉴 새 없이 말을 거는 기현 씨. 그 와중에도 시술에만 집중하는 의료진. 두 분 모두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프셨어요. 너무 잘 참으셨어요. 예, 예. 아무 얼굴 변화도 없으시고 해서. 아, 예, 예. 진짜 아프지 않으셨는데. 예, 하나도 안 아프셨어요. 통증이란 게 아예 전혀 없었고. 남자다. 이 집안 대신에. 그렇게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기현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응급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 평온한 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난한 이도 있습니다. 경숙 씨가 그렇습니다. 요즘 지현 씨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출근합니다. 엄마 경숙 씨 때문이죠. 누군가의 손을 빌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다는 경숙 씨.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지낸 지 2년이 다 돼 간다는데요. 경숙 씨는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수술입니다. 이제 또 내일 들어가면은 언제 이제 또 이거 나오겠노? 수술이다. 수술은 선생님 잘해주실 거야. 여기 선생님은. 너 중환자실 들어가고 거기서 못하는 거야.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오갔던 지난 2년간의 악몽이 또다시 밀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디스크 판정을 받은 건 작년 1월입니다. 그때만 해도 천장만 바라보고 지내는 신세가 될 줄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괜히 마음 불안하면 더 그렇다. 심지어 죽을 고비도 넘겼다는데요. 여름에 어머니 이제 준비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병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작년 여름에 그때 죽는 일을 하는 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그래도 살려야 된다 그 생각에 생사의 기로에선 엄마를 부둥켜 안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번의 디스크 수술이 남긴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지금 응급실 처음 내원했을 당시에 요게 이제 그 MRI인데요. MRI에서 요게 이제 척추뼈들이고 이게 이제 신경인데 신경이 이 고름이 녹으면서 지금 신경이 여기서 꽉 끼어 있는 상태고요. 척추신경이. 그다음에 등 이쪽에서부터 이 아래쪽까지는 다 고름으로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 부위에서 생긴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 폐혈증을 일으킨 것. 응급실에서 아마 기억나는 건 따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아주머니가 눈 못 뜬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기억에 남네요. 너무 꽉 쪄온 건 아니지? 소변증 좀?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생사의 고비는 넘겼지만 2년째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매일 아침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병원으로 달려오는 게 어느새 지현 씨의 일상이 됐습니다. 여기 놓기 전에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봐야지 부모 심정을 안다고. 엄마가 저 이모한테 제가 전해드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가야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팠대요. 아픈데 그리고 이제 그때 엄마도 일을 해야 되니까 제 여동생을 업고 뽑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프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마음이 많이 싸하더라고요.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고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엄마. 아이를 낳고 나서야 그간
엄마가 짊어져왔던 삶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 엄마가 일하고 나니까 매 병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고생 많이 합니다. 간단하게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은 없었어요? 항상 엄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거. 언제쯤 두 발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딸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수술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첫 수술의 주인공은 경숙 씨입니다. 그런데 지연 씨 모습이 보이질 않네요. 울지 마시고 보호자분 좀 있으면 오신대요. 잘 하시잖아. 오늘 왜 이렇게 눈물로 흘리세요? 아니 눈이 따가워서 그래요. 눈이 따가워서? 예, 안구 건지 좀 있어갖고. 이대로 딸을 영영 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을 숨기고픈가 봅니다. 어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안에 같이 들어가니까.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경숙 씨의 허리 속엔 인공척추가 부러진 채 박혀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인공척추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오셨어요? 네. 사층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저도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나왔거든요. 근데 도착하니까 이 시간에. 진짜 바쁘구나. 해야 될 텐데. 어머니 잘 들어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보셨어요? 좀 표정이 어떠셨어요? 제가 엄마를 못 봐가지고, 마음이. 조금. 그렇죠. 손이라도 한번 잡아줬어야 하는 건데 엄마를 혼자 들여보낸 미안함에 마음이 편치를 않는 지연 씨입니다. 수술실에선 부러진 인공척추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러 차례 재수술을 해온 터라 의료진도 조심스러운 상황. 먼저 몸속에 박힌 인공척추를 끊어내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헤라클레스 이빨이 나갔어? 헤라클레스 이빨이 나갔는데? 인공척추를 끊어내지 못하고 부러진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낡은 인공척추가 모두 제거된 것입니다. 새롭게 허리를 지탱할 인공척추를 심어줄 차례. 들어. 저희가 허리 모양을 만들어준 대로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생각보다 빨리 3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 세 시간이 딸 지연 씨에겐 사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수술은 잘 끝났고 잘 오셨어요. 일단 중환자실 안 가고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잘 되신 거거든요. 그래도 아직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경숙 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밖에 보시는 거? 예. 다 들어갔어요. 너 있을 때는 밖도 못 봤는데 일나서 보니까 좋네, 예. 휠체어 없이도 혼자 걷기까지 합니다. 아유, 어머니 얼굴이 예쁘게 하세요. 예, 애들 온다니까 좀 신세가 안 되겠습니까? 아. 예쁘게 보이게. 그림이 그림. 몸 단장을 해본 게 얼마 만인지. 누워 있을 땐 세상 만사가 귀찮았답니다. 아, 어서 오니라. 어서 오니라 우리 애비 예쁘게 온다. 지연 씨가 오늘은 딸 다빈이까지 대동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빈이에겐 할머니의 웃는 모습이 아직 낯선가 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정말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엄마가 뭐 솔직히 하반신 마비로 안전병이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 있는 건 봐도 허리만 펴진 것만 봐도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네. 고생 많이 했다, 그죠? 엄마가 제일 고생했지. 진짜 엄마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서로가 있었기에 2년이란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나 봅니다.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살았다던 경숙 씨, 이제 더 많은 풍경과 마주칠 수 있겠죠? 잘하고 싶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